마스타를 뿌릴 건데요. 이거 이제 제스타라고 몇백 원 더 싸가지고 사왔습니다. 약재명은 똑같기 때문에 뭐 동일 성분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예, 그래서 일단 요거를 60ml 넣어서 제초제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위에 막힌 것도 없어서 편하긴 하네요. 60ml 넣겠습니다. 첫 줄에는 바스타를 칩니다. 세라도 골드입니다. 바스타하고 같은 동일 성분의 약이 있고 또 뭐 하나 더 이제 추가가 됐어요. 바스타보다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. 하나도 골드 한번 약을 이것도 60ml 넣겠습니다. 이건 뭐 막걸리 색깔이네요. 색깔이. 세라도 골드 60ml를 넣습니다. 세라도 골드를 살포하겠습니다. 예, 이제 첫 번째 줄에 바스타 쳤고 이제 지금 보이는 이 골에 세라도 골드를 살포하겠습니다. 두 번째 줄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살포해 보겠습니다. 어제 오전 중에 약을 다 치고 나니까는 뭐 한 12시 전이었어요. 오전 중에 바스타를 이쪽 라인에 쳤고요. 바스타를 쳤습니다. 뭐 이제 노릇노릇해져 보이는 게 있어요. 뭐 잘 맞았겠죠. 그러니까 뭐 양은 뭐 독하게 많이 치면 다 죽겠죠. 근데 저는 이제 정량으로 쳤습니다. 60ml 타가지고 한 마리에 60ml 타서 이렇게 쳤어요. 이쪽은 바스타 쳤고요. 이쪽도 이제 여기까지는 바스타고 이쪽 라인에는 테라도 골드를 쳤는데 테라도 골드 때문에 죽은 건지 그 전에 좀 이렇게 근데 바스타나 테라도 골드나 아직까지는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. 상당히 빠르다고 광고를 하는데 약 효과가 빠르다 뭐 이게 이제 장점인데 몇몇 풀들은 좀 더 시들어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 뭐 크게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. 일단 뿌린 지 만 24시간은 지났습니다. 근데 하여튼 뭐 네, 그렇게 보이네요. 솔직히 차이점은 모르겠어요. 비싸긴 한데 차이점은 모르겠네요. 네, 일단 하루 지났습니다. 내일도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. 이틀 전에 바스타 60 살포한 곳이고요. 여기는 이틀 전에 테라도 골드 60을 뭐 비슷한 양으로 이렇게 살포를 했습니다. 권장량으로 한 말, 물 한 말에. 근데 뭐 어제 여기는 테라도 뿌리고 저쪽에 이제 바스타를 뿌렸는데 약이 맞은 데는 다 비슷하게 죽었어요. 얼추 글쎄요. 돈 비싸게
주고 사서 뿌렸는데 그렇게 유별나게 좋지는 않네요. 이틀 지났는데 예, 차이점을 모르겠어요. 뭐 물량을 진하게 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권장량으로 물 한 마리에 60ml씩 넣어서 살포를 했습니다. 근데 차이점은 뭐 못 찾겠습니다. 이쪽 포장하고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쪽 포장하고, 요 옆에 이제 포장하고, 이게 뭐 어떤 약재를 뿌렸다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냥 모를 것 같아요. 네, 똑같은 약재를 썼다고 해도 뭐 믿을 것 같아요. 그러니 뭐 차이점을 모르겠죠. 예. 그러니까 뭐 세세하게 들여다봐서 차이점을 찾아낼 것 같으면 뭐 농민이 아니죠. 예.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뭐 기록해두지 않거나 하면은 뭐 차이점을 거의 찾기 힘들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좀 더 비싼 약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. 하여튼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. 차이점을 모르겠다.